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행가래를 치고 있는 기아입니다. 네. 지금 이 이범호 감독 상당히 기쁜 표정이죠. 이 표정이 다들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제 삼성에 7-5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관련 소식 기사로 만나보실까요? 3승 1패 후 5차전 안방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 기회를 잡은 기아.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나섰지만 1회 초 삼성 디아즈의 투런포에 이어 김영웅의 백투백 홈런까지 허용하며 기세를 뺏겼습니다. 1회 말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곧장 한 점을 쫓아가다 3회 초 디아즈에게 연타석 트럼프를 얻어맞은 양현종이 마운드를 떠나고 맙니다. 승부가 6차전으로 향할 위기의 순간 열광적인 광주 팬들의 함성에 기아 타선이 호랑이 기운을 내기 시작합니다. 최영호가 3회 말 1타점 적시타에 이어 5회 말 솔로포까지 터뜨리며 경기를 2점 차까지 좁히더니 이어지는 만루 찬스에서 삼성 투수 김윤수의 폭투로 2점을 내 동점을 만들기까지 분위기를 탄 기아는 6회 말 김태군의 내야 안타로 승부를 뒤집었고 8회 말 박찬호가 쐐기를 박는 적시 2루타까지 터뜨리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질되는 최악의 위기 속 기아의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7년 동안 우승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올 시즌에 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호랑이 군단의 포효와 함께 프로야구는 8개월 동안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네, 기아가 호랑이 기운으로 7년 만에 정상에 올랐네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